방향제와 향수 등 냄새에 과하게 노출되면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유미 교수가 갓 태어난 암컷쥐를 라벤더 오일 향에 지속해서 노출한 결과 생식세포를 성숙시키는 호르몬 수치가 다른 쥐들에 비해 20%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대조군보다 닷새 빠른 33일 만에 사춘기가 발현됐습니다. 김 교수는 빠른 사춘기와 라벤더 오일 향 흡입의 관련성이 증명됐다며 학령기 이전 아이 후각에 방향제나 향수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